반복학습은 해야죠, 그죠? 이놈은 반복학습 때문에 신세 다 조졌어요, 그죠?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반복학습 하면은, 이제 뭡니까? 니비따가 확 떨어지죠, 그죠? 아, 그죠? 반복학습 하면 딱 니비따 떨어지죠? 싹 흘러가죠? 처음에 아비담마 딱 흘러가면 되죠? 무엇이 아비담마인가? 그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하고 담마. 그죠? 아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습니다. 그죠? 어바브의 뜻이 있고, 어바우트의 뜻이 있다 했습니다. 자, 어바브로 해석하면은, 위에 높은 뛰어난 수승한.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죠? 무비법으로 이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바우트로 해석하면은, 어바우트는 뭐뭐에 대해서. 그래서 중국에서 현장 스님은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자, 무비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죠? 뛰어난 법, 수승한 법.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뛰어나다 수승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그죠? 일방적인 설법이다. 일방적인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비방편설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경에 나타나는 부처님 말씀은 딱 듣는 사람에 따라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듣는 사람들의 성향을, 그죠? 상황을 배려해서 설하신 설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대기설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담마는 듣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비대기설법이랍니다. 자, 그래서 비대기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죠? 무비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모든 주석서 문헌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바웃에서 가면은 대법입니다. 법에 대해서. 자, 법을 연구하고 참고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그 법에 관한 모든 작업을 우리는 예, 대법이랍니다. 특히 우리 중국 불교의 자존심인 현장 스님께서 아비담마를 대법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확 지나가죠, 그죠? 와, 저 정도는 나도 이제 어디 가서 하겠다. 에이, 이제 내 다음에 강의 들어오는 거 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 목표가 뭐랬습니까? 나갈 때 전부 그죠? 에이씨 하고 그죠? 12번째 강의 때 저 나가시면서 에이씨, 나도 다 알겠다. 그래갖고 이제 에이씨 하고 나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을 설하십시오.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초기 불교 하는 분들은 그죠? 지 혼자만 문제 해결돼 버리면 아, 나는 내 문제 다들 때려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사실은 그런 걸 비판해서 우리 후대에서 그죠? 특히 북쪽에서 대승 불교를 해서 그죠? 나는 이 수승한 가르침을 내 혼자만 알고 있지 않는다, 그죠? 내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 할 거다 이런 걸 강조해서 그래서 대승이라 합니다. 뭐가 법이 굉장한 법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와, 스님이 자신있게 없다고. 예,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법은 초기 불교 아비달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대승은 자기들 스스로를 크다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거를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겠다. 여기에 더 비중을 두겠다. 그래서 대승을 했습니다. 저는 존중합니다. 요새 우리 그, 또 이야기하면 자꾸 격길로 가면 되죠. 자, 그래서 그죠. 자, 법을 연구하고 그죠? 법을 대면해서 연구하고, 그죠? 참고하고, 궁구하고, 분류하고, 분석해내는 작업을 우리는 아비담마로 대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아비담마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핵심은 법입니다. 그죠? 어떤 게 법이냐? 일러라! 이러면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게 법입니까? 으아, 나마음이 타불.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딱 넘어갑니다. 또 큰 선생님들 비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맨날 오면 전 남쪽 가고, 그죠? 그 시간에 이제 법을 하나로 더 그죠? 하지, 그죠? 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이란 뭡니까? 아비담마에서, 법은, 우리 담마는 불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죠? 상황에 따라도 부처님께서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예, 법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열 가지로 정리한 경우도 있고, 그죠? 예, 다양하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담마에서 법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뭡니까? 예, 고유성질을 가진 것. 임지자성. 고유성질을 가진 것. 두 번째는 뭡니까? 모든 위법은 찰나적 존재라는 것. 그죠? 특히 왜 저 찰나적 존재라는 것을 저는 강조를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 법의 찰나성을 다 놓치고 놔버렸다는 겁니다. 법은, 우리 불교에서 이 법은, 고유성질을 가진 법은 열반은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찰나라는 이거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외도로 가버립니다. 힌두교 법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법의 찰나성입니다. 특히 유의법.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공리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고유성질을 가진 겁니다. 자, 고유성질을 가진 것이 법이라면 우리는 확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확장해야 됩니까? 님 있다가 확 흘러가죠. 그죠?
무슨 자가 동동동동 떠댕겨야 됩니까? 개가 떠댕겨야 됩니다. 독, D-O-G 이래 떠다니는 분도 존경합니다. 개가 떠댕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아비단마의 개 이름은 뭡니까? 부르독. 그죠? 똥개, 진돗개가 아니고 몇 개. 그죠? 개 앞에다가 몇 자가, 그죠?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냐? 그죠? 고유성질을 가진 법이 몇 개냐? 여기에 방점을 지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유성질을 가진 법을 다 분석해 보니까 상자부에서는 82가지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82법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82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은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4위 82법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네 가지 카테고리가 뭡니까? 심, 심소, 색, 열반.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이것이 북방에 고스란히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에서는 또 한 카테고리를 더 넣어서 5위 75법, 5위 100법. 그죠? 우리 서류체육에서는 5위 75법으로, 대승 아비달마라는 유식에서는 5위 100법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옵니다. 다 상자부 분류에 좀 튼튼하게 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부에서는 4위 82법. 여기서 4위는 뭡니까? 네 가지 카테고리는 심, 심소, 색, 열반. 자, 이렇게 보면 마음은 한계. 마음이 한계라는 건 뭡니까?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의 고유 성질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대상을 요별하는 것, 대상을 식별하는 것. 됐죠? 좀 마음이 많겠지만은 그 마음은 뭡니까? 대상을 식별한다는, 안다는 그 고유 성질로 보면 한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심소법은 52개. 그죠? 우리 뭡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정신적인 현상들은 우리 여러 가지죠. 그죠? 고유 성질을 가진 것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2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은 우리 다음 내년에 할 겁니다. 물질은 고유성질을 가진 걸 보면은 28개라고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열반, 무위법인 열반은 1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다문 길라잡이는 이거를 순서대로, 그죠? 분류, 분석해내는 것이 기본 작업이겠죠? 그래서 제 1장에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인 마음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제2장은 뭡니까? 두 번째 카테고리인 52가지 심소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2권에서 제6장으로 가면은 제6장에서는 28가지 물질에 대해서 분류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장 맨 마지막에 몇 장에 걸쳐가지고 우리죠? 무위법인 열반을 분류 분석하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비담마 길라잡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든, 그죠? 뭐 학문 책이나 뭐 사성 책이나, 그 다음에 그죠? 여러 뭐 세상에 있는 여러 책이나 항상 뭡니까?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으로 보면 1장, 2장, 6장은 기본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6개 장은 응용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3장, 4장, 5장은 뭡니까? 1장 마음에 대한 응용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뒤에 7장, 8장, 9장은 우리죠. 그, 뭡니까? 그 4위 82법 전체에 대한 응용입니다. 됐죠? 요렇게 아비다마 길라잡이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과 응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 흘러가죠. 그죠? 님 있다 그죠? 동동동동동 뜨가 흘러갑니다. 다 흘러간다고 돼가 있어요. 예, 근데 몇 분 된 짜증이 탁! 생기다가 딱 제가 쳐다보니까 딱 짜증을, 그죠? 탁 거둬드리고 이랬습니다. 존경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상자보에서는 4위 82법을 우리 아비담마의 기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장에서 이제 마음을 공부했습니다.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서는 하나, 고유성질로서는 하나이지만, 마음은 찰나적 존재입니다. 됐죠? 그죠? 이거를 해서, 그죠? 마음을 또 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분류를 해내니까 마음은 89가지 혹은 121가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 세로의 기준 마음의 경지, 가로의 기준 마음의 종류. 자, 마음의 경지는 뭡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출세간 마음. 자, 마음의 종류는 뭡니까? 우리 불교에서 마음, 불교하는 뭐 업의 종교입니다. 그죠? 예, 업이 중요한 것은 업과 갑오. 그러니까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도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업과 갑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도 뭡니까? 선업과 불선업, 그죠? 혹은 불선업과 선업이 있습니다. 선불선의 차이는 뭡니까? 그죠? 우리는 행복을 가져오면 그것은 선이고, 그죠? 그 괴로움을 가져오면 우리는 불선이다. 특히 뭡니까? 궁극적 행복인 해탈 열반에 도움이 되면 그것은 선이고, 거기에 도움이 안 되면 불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로운 마음,
유익한 마음, 이거는 뭡니까? 해로운 업을 짓는 마음, 유익한 업을 짓는 마음, 그리고 그 과보로 나타난 마음, 네 번째 카테고리는 뭡니까? 업과 과보와 관계없는 자극만 하는 마음.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쫙 해보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다. 그죠? 몇 쪽입니까? 도표. 오, 이제 그죠? 대부분, 그게 중요하면 되죠? 200쪽에 있는 도표 있잖아요? 여기에 싹, 니미따가 있잖아요? 싹. 그 안에 자세한 거는 니미따로 안 남아도 어떻게 됩니까? 그 전체 도표가 니미따로 싹 흘러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1장을 했고요. 그럼 우리 3장에서는 뭡니까? 3장에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섯 가지 관점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불교는 역시 마음의 종교입니다. 초기 불교도 그렇고, 그죠? 우리 뭡니까? 아비달만 말할 것도 없고, 뭐 대승불교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저 3장에서는 1장에서 우리 공부한 이 마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을 여섯 개 관점에서 다시 세분해서 있잖아요. 세밀하게, 깊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느낌이 들어있습니다. 그죠? 느낌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느낌이 왜 중요합니까? 느낌이 바로 뭡니까? 괴로움, 즐거움입니다. 맞죠? 그죠? 불교의 목적은 뭡니까?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는 겁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뭡니까? 느낌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 그 느낌을 또 우리 아비담마에서는 다섯 가지로 세분했습니다. 그죠? 자,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도 육체적 괴로운 느낌, 정신적 괴로운 느낌. 왜냐하면 일어나는 토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즐거운 느낌도 뭡니까? 육체적 즐거운 느낌, 정신적 즐거운 느낌. 그럼 이 네 가지에 안속하는 것을 우리는 평온한 느낌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21가지 마음에는 어떠한 느낌이 함께 하는가? 그 도표까지 있었죠? 도표 몇 쪽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동그라미하고 막 121가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원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아비담마에서 원인 하면 뭡니까? 어떤 게 원인입니까? 원인 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라도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 원인을 가지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 우리 그죠? 존재의 우리 그죠?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그죠? 신이든 신들이든 다양한 측면을 원인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이제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진치, 불탐부진, 불치. 그렇죠. 그죠? 여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89가지 마음은 마음에는 몇 가지 원인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를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간단히 보면 해로운 마음에는 반드시 뭡니까? 어리석음이 함께 합니다. 그죠? 탐진치 할 때 치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마음들은 탐과 치가 함께 할 수 있고, 진과 치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탐과 진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왜? 고유 성질이 정반대가 되기 때문이죠. 한 찰나에 탐내고 성내고, 그러니까 땡기고 밀치고, 한순간에 동시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죠. 한 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두 가지 원인을 가졌느냐. 이제 흔하지요. 그래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아름다운 마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불탐부진 불치 가운데 있어요. 그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불탐부진이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뭐 불탐부진이 왜 탐진처럼 어쩌고저쩌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살짝 이해를 하시려면 불탐은 뭐를 불탐이랍니까? 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면 뭡니까? 보시의 마음입니다. 그죠? 부진은 뭡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그 안에는 보시하는 마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보시하는 마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자의 마음, 그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다는 말은 어떻게 됩니까? 불탐, 부진이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마음은 뭐를 가지고 항상 차별을 합니까?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맞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뭡니까? 불교는 역시 지혜의 종교지요? 불광성은 뭡니까? 마하반냐 바라밀. 그렇죠, 그죠? 불교는 반냐의 종교입니다. 이건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어느 불교든지 불교가 강조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지혜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냐를 가지고 유익한 마음은 항상 구분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즉, 불치. 어리석지 않으면 우리 지혜 통찰지 받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것이 있으면은 세 가지 원인을 가진 것이고, 그죠? 지혜가 없으면은 두 가지 원인을 가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세 가지 원인을 갖고 태어났냐, 이거 갖고 사람 차별한다 그랬죠? 우리 그죠? 선체에 태어났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불탐, 부진 두 가지 원인은 갖고 태어났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뭡니까? 불치를 가지고 태어났냐, 못 가지고 태어났냐, 이걸 갖고 사람 차별합니다. 그죠? 자, 우리 그죠? 불치, 지혜까지 갖고 난 사람은 깨달을 수도 있고, 본삼매에 들 수도 있고,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죠? 불치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혜가 없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본삼매에 문득 들 수 있겠어요? 예? 말은 참 좋아요. 그죠? 지혜가 없어도 있잖아요. 그죠? 뭐, 문득 깨달을 뿐다 뭐. 얼마나 사람 피를 끓게 하죠. 맞죠? 그죠? 이거는, 그죠? 이 정치가들 발상입니다. 그렇죠? 그죠?